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어디 굴젓을 한번 담아볼게요. 자, 굴은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뺐고요.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소금을 한 스푼 좀 넣어줄게요. 이게 어디 굴젓도 젓갈이니까 짭짤한 맛이 나야 되거든요. 자, 소금을 한 스푼 넣고요. 액젓을 두 스푼 넣겠습니다. 마늘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다진 거를요. 대파를 한 반뿌리 정도 제가 다졌습니다. 이거는 생강청인데요. 생강은 다져서 이제 즙을 내서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. 생강청 있으시면 생강청 한 스푼 넣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고운 고춧가루를 써주시면 좋은데요. 고운 고춧가루가 없으시면 그 굵은 고춧가루를 믹서기에 좀 돌리면 어느 정도 입자가 고아지거든요.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곱진 않아도 그거 갈아서 쓰시면 돼요. 고운 고춧가루를요. 세 스푼 쓰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섞어 놓을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은요, 물이 생겨서 고춧가루가 점점 더 불어나서 조금 더 양이 고춧가루가 더 많아지거든요.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. 냉장고에서요, 제가 지금 3일 동안 놔뒀던 거거든요. 물도 좀 생기면서 촉촉한 어리굴젓이 됩니다. 봉지굴 두 봉지 사서 만들면 딱 요 정도 양이 나오는데요. 열흘 정도 둬도 여기 약간 짭짤하니까 끄떡없더라고요. 한 4일 정도 지나고 하면 더 맛있어지더라고요. 바로 무쳐서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조금 두셨다 드시면 젓갈 같은 느낌이 들죠. 바로 드시면 굴무침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굴 씻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. 물에다가요. 소금은 굵은 소금이든 또 무슨 소금은 상관없는데 소금을 조금 넣고요. 간간하게 소금물을 탑니다. 이게 지금 굴에다가 넣습니다. 굴을 씻으실 때는 여기에 보면 굴 가운데에 이렇게 납작하고 동그란 간자 같은 거 있죠. 이게 껍질에 붙어있던 부분이거든요. 떼어내면서 요 부분에 껍질이 붙습니다. 이렇게 만져가지고 껍질 조각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확인하시면 돼요. 엷은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살살 문질러서 씻으시면서 살살 씻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굴 너무 많이 씻으면 굴의 그 향과 맛이 좀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살살 주물러서 씻으시면서 여기 간자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셔야 됩니다. 이러면은 여기가 껍질이 만져지거든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. 소금물을 이렇게 넣고요. 이렇게 헹구시고 또 다시 이 소금물에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소금물에 이렇게 한 번 더 헹구시고 자, 이렇게 헹구시면 돼요. 살살 헹구시고 건져서 물기 빼갖고 이제 쓰시면 돼요.